신님 사랑합니다. 꿈을 꿀때 흉몽을 꾸기도 하고 길몽을 꾸기도 하는데요. 꿈이 안 좋으면 조심하고 당분간 나쁜 마음이나 행동을 덜 하려고 하는 식으로 대처하는데요. 길몽일 때는 뭔가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살려고 하는데 길몽이나 흉몽 꾼 것을 아침부터 자기만 알고 있지 않고 남에게 말하면 안 좋고 복 나가는지 말한 길몽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가 저기 있네. 작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, 알겠죠? 요게 사면한다 할때 사자예요. 사면. 사면 사자. 알겠죠? 사면. 작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큰 원수가 태어난다. 필생이야, 필생. 반드시 그것이 모여서 큰 원수로 변해. 그 자가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질문이 뭐예요? 그러니까 말하자면은, 길몽을 남한테 이야기하고 하면은 그게 복이 나가느냐 이 말이잖아. 그지? 길몽을 남한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야?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 말이 무슨 말이요? 어떻게 해서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작은 원수를 맺는 거예요. 그 작은 걸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큰 원수를 맞는다고 그러잖아. 그러면 내가 우리가 한 달에 내가 1억씩 무료급식을 하죠. 이거는 내가 그 사람들 놔두고 내 혼자 잘 먹으면 이게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? 작은 원수를 맺는 거야. 맞아, 맞아. 그죠? 내가 주식에 투자하면 그거 나중에 수천억이 되지 않겠어? 그럴 수 있잖아. 매월 1억씩, 그죠? 그런데 그러나 그 작은 원수가 큰 원수로 나타나. 이 국민들이 나중에 그 프랑스의 왕을 처형시키는 거야. 왜? 밥을, 빵을 못 먹는 그 노예들이, 노예가 아니라고 말단, 응?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야. 그러면 왕은 뭐 했어? 좋은 거는 지가 다 차지한 거야. 길몽만 꾸면 지가 다 가져. 맞아, 맞아. 어? 그래가 길몽을 많이 꿨다. 그래가 뭐 왕실의 재산을 많이 불었다. 그게 뭐 좋노? 국민이 막 굶어 죽어서 나중에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봉기가 일어나서 자기 마누라 목을 갖다 날려버리는 프랑스 여왕이 그게 뭐, 목이 달아났잖아. 그래, 안 그래? 그래, 안 그래? 근데 그 사람들은 길몽만 다 주워 모아. 좋은 거는 왕실이 다 가져버려. 백성들은 걸베이 만들어놔. 그러니까 그게 지속이 되나? 그게 자기 당대에도 끝나버려. 저 말이야, 저 말. 그래서 좋은 거는 남 줘요. 좋은 거는 좀 남을 주라 이 말이야. 자꾸 베풀어 줘. 그러면 큰 원수가 없어져 버려. 아, 맞아, 맞아. 아, 우리가 무료급식 하는 건 여러분 복 짓는 거야. 여러분들이 내는 돈 아껴서 우리는 무료급식 해요. 그죠?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큰 원수를 그 불쌍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되겠어? 어,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놓아주는 버릇을 키워야 돼. 근데 좋은 꿈을 아까워가지고 그 남한테 이야기도 못 해? 어떻게든 남이 잘 될까 봐 그렇게 걱정을 하냐고. 그래, 꿈도 남한테 못 줘가 발발 떨어? 나는 현금을 말이야. 월 1억씩 주는데. 아, 그꿈 가지고 말이야. 그렇게 인색하게 놀면 되겠어?
내 말이 그 말이에요. 적은 원수를 용서할 줄 모르면은 반드시 큰 원수가 태어나 버려. 아, 내 말 이해가죠? 저런 적을 막아야 돼. 인색하면은 나중에 지가 당해요. 가난한 사람한테 너무 인색하면 안 돼. 아, 맞아, 맞아. 아, 우리 때에 따라서 돈도 좀 떼일 수 있고 피해도 보고 사는 거예요. 친구한테 빚보증 썼다가 집 쫓겨나가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고 거지된 사람도 있어.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나서 보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. 친구 도와줬기 때문에. 그래 안 그래? 근데 어떤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그 여자한테서 이상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게 자기가 도와줬던 친구야. 아, 그래 안 그래? 그 친구가 어떻게 사고로 빨리 죽어가지고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났어. 그 사람을 엄청 출세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높여주네. 아, 그래 안 그래? 그게 애누리가 없다는 거. 응? 상선벼락 있으면 안 됩니다. 아무리 뭐해도 우리는 이것이 가지고 오는 거는 저 뭘 가지고 와요? 선에는 뭐가 와요? 그죠? 어? 꿈이 아까워요. 현찰도 주는데. 그래 안 그래? 선한 데는 하늘에서 반드시 상을 줘. 악한 것은 반드시 벌이 와. 그러니까 우리는 헌일 할 필요 없어. 괜히 남 피해 줄 이유가 없어요. 왜? 애누리가 없기 때문이야. 반드시 돌아와. 반드시 돌아와. 그러니까 꿈도 남한테 못 놓아주면 그 사람 돈 부자 되면 남한테 도와줄까? 그런 마음을 심보를 쓰면 되나 안 되나? 안 되는 거야. 그래 안 그래?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꿈 이야기 하고 싶어서 입이 건지려. 아, 그래 안 그래? 그러니까 우리 나라 사람들이 다른 거는 별로 인색하지 않는데 꿈에 대해서 되게 인색해. 아, 그래 안 그래? 재미있어, 재미있어. 근데 내 말은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이 선해져. 그냥 백홍 갈 때 달라져요. 알았죠? 네, 이제부터 체험 사례 올려드리겠습니다.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. 허경영.